사람 심리가 그렇다니까. 자기가 일면은 못 팔아요. 그리고 옆으로 따지도 않고 읽지도 않으면 답답하다고 짜증내고. 그게 사람 심리예요. 스매 로봇 해마죠. 내비토. 저 손님, 내비토 다시 올라가, 이거. 이거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쫄지 마. 저 상패만 안 당하면은, 예, 돈 있네. 회사에 돈 있어. 상패 안 당할 것 같아. 상패 안 당하면 얘는 무조건 이거 다시 뚫고 가. 2700원 뚫고 가니까 쫄지 마. 알았지? 걱정하지 마.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 2700원 뚫고 간다, 다시. 스맥 내가 관심용으로 넣어놓을게. 다시 집어넣어. 알았지? 장원 테크요? 내가 무조건 딱 해줄게. 얼마에 사셨어요? 사신 가격. 산 가격을 얘기를 해주세요. 회사가 올해도 적자예요. 자산 대비 예, 61% 저평가 400억짜리. 돈은 많네요. 4,800원? 살려줘. 살려주지 마. 5,500원이요? 5,500원 여기? 살려줘요. 제가 그럼 살려줄게. 돈을 따게 해줄게. 형, 돈 있어요? 추가 매수할 돈 있어? 추가 매수할 돈 있냐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이 없어? 은행에서 대출 안 돼요? 신용 쓰면 안 돼. 신용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아, 신용 쓰지 말고 대출 안 돼요, 대출? 대출 안 돼? 자, 그러면은 대출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응? 대출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노란색 선을 중요시 여길 때, 이게 60일선이야. 얘가 우상향을 틀어야만이,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 캔들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반복을 해줘야 얘가 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는 과정에서 60일선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캔들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꼭 올라가죠. 60일선이. 그러니까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와 줘야 돼. 그래야 최소한 두번 정도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짧게 눕지 않게 좀 살짝이라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반복을 해주면은 60일선이 우상향으로 틀어. 그러면 우상향 틀때이 노란색 선이 60일선이에요. 우상향으로 틀은 모습이 보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 뭘로? 추가로 더 사. 1,000만 원 돼요? 그러면은 이 노란색 선이 있잖아. 노란색 선이 우상향으로 트는 우상향 자리. 지금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다시 들어올리니까 요 자리가 얘가 들어올리니까 20일선이 들어올리니까 60일선이 윗방향으로 틀잖아, 그지? 그럼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내려와도 60일선은 우상향이지. 이런 자리에 60일이 우상향인 캔들이 밑에 있을 때 추가 매수를 해. 60일은 우상향인데 캔들은 밑에 있어. 그럼 여기 타이밍에 물을 타. 그러니까 얘가 우상향 여기 틀었잖아, 그지? 이렇게 뭘로 하냐면 이렇게 자로 재. 자로 이렇게 딱 재. 쟀는데 보니까 여봐. 자로 쟀는데 노란색 선이 위에 있지. 일직선으로 자를 쭉 재. 그럼 노란색 선이 위에 있어. 그러면 어디에? 노란색 선이 상단에 캔들이 있을 때 말고 밑에 있을 때. 밑에 있을 때 한번 올라갔다가 이렇게 60일선을 끌어올리려면 쭉 가는 경우도 있지만 쭉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한번 이렇게 조금 올렸다가 다시 빼. 빼더라도 60일선 올라가. 대신에 얘가 이런 자리에서 올라간다고. 이런 자리에서 다시. 얘는 장원테크는 다음에는 여기서는 못 올라갔잖아, 그지?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갔잖아. 왜? 실적이 안 따라와서. 안 좋은 뭐 악재가 있었을 거야 작년에. 그래서 못 올린 건데 올해는 올릴 거야. 올해 올리는데 이런 모습을 그리면서 들어올릴 거란 말이야, 이 밑에서.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 사야 돼? 밑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노란색이 우상향하는 밑에 캔들이 밑에 있는데 사람 말이야. 그러면은 단가도 줄이고, 내가 여기서 물을 태웠을 때 이런 모습을 보는 밑에서 샀으면 단가를 줄이면은 한요 정도만 가도 번전을 찾잖아, 4,000원만 가도. 근데 이 친구는 1차적으로 5,500원은 가. 아,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쉬었다가, 5,500원에서 쉬었다가, 이 자리까지도 가. 만 원까지도. 이 자리까지는 문은 열려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번전은 물을 태워서 편안하게 찾을 수 있고, 번전에서 한번 물어봐. 팔았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팔고 그냥 정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들고 가야 되는지. 번전이 왔을 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고요. 장원테크는 내가 관심 있게 볼게요.